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앤쿡팀입니다. 오늘은 토레스의 내비게이션과 공조기에 보호필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렇게 지문방지 보호필름을 붙여놨었는데요, 저희 막둥이가 이거 지금 막 손톱으로 이렇게 해놔가지고 여기 기스가 굉장히 많이 가 있어요. 이거는 떼도록 하고요. 이렇게 떼고, 오늘의 보호필름은 이렇게 소사 89에서 나오는 터치가드 보호 액정 필름입니다. 요거는 스크래치, 지문방지 이런 것도 다 된다고 해서 두 가지 정도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조기는 제가 지금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위에 액정만 붙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되어 있고요, 안에 설명서에 보면 자세하게 붙이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붙일 때 먼저 알코올을 이용해서 한번 닦아줍니다. 들어있는 알코올로 이렇게 닦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안경닦개가 있으니까 새 겁니다. 안경닦개 새고, 요 안에 동봉돼 있어요. 그걸로 하셔도 되고, 깨끗하게 닦아주신 다음에 먼지가 없으면 바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안에 보시면 밀대도 다 들어있어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잘 붙을지는, 터치감이 잘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붙여보고 한번 실험을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보시면 이렇게 밀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 위쪽만, 한쪽만 붙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떼서, 이만큼만 떼서 먼저 이쪽에 갖다 붙여줍니다. 잘 맞춰서, 잘 맞추셔가지고 먼저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밀대로 이렇게 조금씩 밀어제끼면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쭉쭉. 기포가 이렇게 생겼다면 손톱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기포가 생긴 부분에서 다시 살짝 밀어줍니다. 자,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 잘 붙습니다. 밑에도 붙였고 위에도 다 붙인 상태고요.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문이 가는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문 방지는 가능하고요. 밑에도 공조기, 지문은 묻지 않습니다. 지문 방지는 됐고, 그 다음에 스크래치가 안 간다고 했으니까 스크래치가 갈 시에 100% 환불화 해준다고 하셨거든요. 자, 이렇게 저는 일자 드라이버 가지고 한번 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래치는 안 가고요. 공조기, 이렇게 스크래치 안 갑니다. 이 정도면은 스크래치 뭐 이런 거는 지금 잘 되고 있고, 생각보다 기포 없이 잘 붙네요. 지금 현재 이렇게 테스트는 해봤고요. 그 다음에 시동을 걸어서 터치가 얼마나 잘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꺼우니까 터치가 안 될 수 있거든요. 자, 이 정도 잘 터치는 되고요. 밑에 것도 터치 잘 되고 있고요. 터치도 아주 잘 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아주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터치가드에서 나오는 이 강화 필름은 토레스만 나오는 그런 회사입니다. 토레스용 강화 필름만 만들고 있고요. 이 보호 필름을 꼭 붙여야 할 이유는, 토레스의 이 내비게이션은 가격이 부가세 포함 244만 2천원입니다. 요거, 이 공조기도 부가세 포함해서 28만 6천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아이들이 칠 수 있으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꼭 보호필름을 붙여서 꼭 사용을 하셔야 돼요. 되게 고가인 장비예요. 내비게이션은 지금 현재 244만 2천원이지만 블랙아웃도 많이 되는 내비게이션, 244만 2천원.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이 터치가드에서 나오는 프리미엄 액정 보호 필름 HT 강화 유리, 요거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아주 좋고 사장님도 굉장히 친절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오늘은 요 액정 보호 필름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액정 강화 필름 안 하셨다면 터치가드 거 구매하셔서 장착을 하시면 아주 이 선명도도 괜찮고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tory, so all your friends see, everyone can see, and we're going and going and going, it's a good night, baby, let it roll.